NC 스타리그 이번 시즌이 9차 시즌입니다. 지금까지는 NC 스타리그에서는 4회 연속 결승 진출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과연 마지은 선수가 정말 또 역사의 e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기록을 만들어낼지 한 세트 남았습니다.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있었어. 최연성 선수. 네. 예, 근데 그 선수도 4회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예, 그런 기록을 NSL에서 만들어지 못했습니다. 뭐 NSL의 전신인 KT 투어 시절 2차, 3차, 4차 시즌을 석권하고 4차 NSL 결승까지 올라왔었던 이윤열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이윤열 선수에 이어 마지막 선수는 역사상 두 번째로 만약 이번 경기를 이긴다면 예,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대교입니다, 대교. 자,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 선수가 연승 2연패를 최종적으로 우승을 할 수 있을지도 지금 이 4세트 그 마지막 관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 2대1입니다. 예, 흐름 보면은 마지막 케이스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가 가장 심리상으로 어려웠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경기를 잡아내고 나니까 블리츠는 좀 쉽게 푼 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카디아에서도 마지막 선수의 승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두 선수가 뛰어다닌 전장을 좀 먼저 보고 그 전에 또 이벤트를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하려면 쇼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주시다니까 보내주실 곳은 크리스마스점 그래서 이야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입니다. 저희 준비되어 있고, 노트북과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호피스미디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오늘 두 번째 경기를 보시면 수영을 소감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진주 공부를 교육자는, 배운 동작에 지금 마련 동작 거의, 좋네요. 자, 이제 6개 소속입니다. 패션 포스가 운영됩니다. 김지혁까지만 운영되겠네요. 김지혁 포함, 문화의 선수에 안에서, 여기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요. 돌아가시는 일도 아마, 운영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대운동강 입구까지는 갔죠. 예, 근데 아직까지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한 경기 더 이겨야 돼요. 그렇죠. 예, 한 경기 더 이겨야지, 뭐, 나머지 두 경기 내주면은,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예. 예. 마지막 선수, 그런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강민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역전을 만들어낸 적도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보시를. 예. 또 그, 강민 선수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네. 아직까진 모른다고 봅니다. 뭐, 지금 그, 광고 문구 중에, 이제 두 선수를 표현하는 문구 중에 드라마 브레이커, 드라마 메이커라는 이제 그런 문구도 있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강민 선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5대2 승리를 아니죠. 3대2 승리를 거기에다가 그것만큼 드라마틱한 것도 없겠죠? 그렇겠죠. 예. 강민 선수 최고의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맵을 보겠습니다. 4세트의 전장입니다. 아카디아 2입니다. 예, 아카디아 2에서 저그와 프로토스 7대11로 프로토스가 압도를 진행하지만 선수의 세부 전적을 따져보면 마지막 선수가 프로토스를 상대로 4번 싸워서 3번을 이겼습니다. 3승 1패. 강민 선수는 저그와 3번 싸워서 1승 2패의 전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선수 이 맵은 뭐 저그가 프로토스를 상대로 좀 밀리는 전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선수 자체는 프로토스에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강민 선수는 저그에게 약간 패스가 더 많은 그런 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베어 리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 뭐 강민 선수는 오늘 전체적으로 준비한 경기 패가 자체가 아주 안정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장기적인 어떤 그런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온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카디아 2에서도 좀 더 장기전을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운 것은 강민 선수만의 뭐가 진짜 예측이 힘든 이거 뭔가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하는 예, 그런 플랜은 아직 없었다니까. 나는 마지막 선수가 그런 플레이 진짜 잘 안 당하는 선수고 그런 플레이 당하고도 막는 선수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한 경기까지는 강민스러운 모습이 확 드러나는 그런 경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유턴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운동장, 배운동장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가는 걸 말씀하시는데 전자를 하는다는데요. 네. 비팀만 한다는 거겠죠? 네, 뭐 마지막 선수가 아직 브랜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민 선수는 뭐 마지막 선수를 상대로 프로토스들이 지습도 해봤고 배수진도 쳐봤고 정면 돌파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준비를 한 것은
경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출발하던 하는 가운데 경기를 이어가면서 중간중간 함정을 좀 파묵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함정 파기에 능한 선수가 이 강민 선수이기 때문에 전술상으로 상대방보다 조금 더 앞선 판단 그리고 강력한 조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왔지만 첫 번째 경기 이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모두 내주고 말았네요. 강민 선수 경기 준비 끝. 그리고 마지은 선수는 무언가를 골소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민 선수 훌륭한 골이 되겠네요. 네. 합성 사진인데 참 뭐랄까요? 길이 높아요. 네. 좀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표정이 딱 알맞습니다. 예. 태국의 왕자 같은 모습입니다. 자, 강민 선수를 열심히 강민 선수. 이게 지금 머리는 선동가 그렇죠. 자, 종합적인 추정 응원을 선교수님 응원을 해주겠어요. 예. 전 저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뒤에 있는 여러 선수의 표정이 참 재밌습니다. 예. 또 마지은 선수를 또 나오고 계신 분 이렇게 이 아는 정말 뭐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팬 여러분들도 아주 특별한 조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민 선수에게는 한 번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말하자면 장민 선수에게 6차의 신호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마지은 선수가 바로 또 MCM 스타일이 가장 두 번째 4월의 정전 결승자를 확정짓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예. 아주 이렇게 팀 MCM 스타일이 이제 16명을 시작했던 선수 가운데 3명인데 그게 한 선수는 이제 오늘 출장을 하게 되고 프로포스터 강민, 박영호, 박지호, 박지호, 박지호는 정말 신부의 더가 잘 이루어진 프로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민 선수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저하고 마재윤, 우영호, 전은경, 신소명, 박명수, 서경종 선수 역시 당대의 전대한 프로포스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그렇다면 태란이 뒤지느냐? 아니거든요. 그 태란들 그 뭐 선수 다 꺾고 지금 남은 선수는 제 선수인데 지금 주어진 티켓, 남아있는 티켓은 한 자리입니다. 자, 강민 선수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역시 말씀하신 아직까지도 마지은 선수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화면이 바뀌면 알겠습니다만 분명히 마지은 선수는 워밍업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카디아 2를 2까지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스코어상으로 자신이 한 경기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고 또 위기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해볼까요? 네, 기대가 되네요. 정말 여기서 끝날 것인가, 5 경기를 갈 것인가. 자, 스윙글 샌드위치 스타리그 시즌2의 결승전 진출자가 판정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정말 모든 걸 좋을 정도로 다르고 단판제 승부를 치르게 될 것일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 경기는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그리고 두 번째랑 혹은 세 번째 경기에 한 경기라도 이겼으면 이 아카리에서 롤링게이 투어가 중심이 되는 한번 걸릴 수 있었을 텐데.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맞은 선수에게는 밀리고 있는 상태라서 중심적인 전략을 거의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강인 선수가. 예전에 그 지난 시즌에 결승전에서 강민 선수가 아카리아 투자를 결국 패배하면서 경기까지 내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마지막 전장이었어요. 강민 선수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전장이 아닙니다. 네. 오버리즘을 찍었고 임재동 선수랑 윤영태 선수의 경기에서 보였던 전략, 예, 그게 지금 딱 떠오르는데 약간 전진 게이트였었죠. 센터 게이트는 아니고. 네, 그런 플레이도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거리인데 오버리즈가 또 아래로 내려오셨다. 네. 일단 타이거 위치가 입구 쪽이 아니라는 예, 그리고 또 예, 독특하죠. 뭐를 볼게. 나요? 마지는 이거는 먼저 전략을 거는 건데요. 아직 경찰 나가지 않고 있는 거. 11풀 정도 했거든요. 근데 11풀이 그냥 11풀은 스포인풀 있고 안만하게 쳐도 아닌가. 그런 플레이를 나중에 패스를 많이 하는데! 오버로드 난리 났네요. 예, 오버로드 입구 쪽만 보고 돌아가면은요. 난리 났네요. 예, 입구 쪽만 보고, 하면 없네.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예, 그게 지금 이 토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처음부터 압박을 좀 받겠습니다. 이제 예, 그거 보고 보고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아닌가 보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마지막 오버로 돌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 보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돌아갔어요. 예. 자, 계속 한강 들고 올라옵니다. 상황을 보는 순간 강해져서 제로킥을 당할 기억은 많지만 체력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입구조차부터 총으로 합쳐나는 안마당이 깨지는 상황까지는 발생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뽑고 있네. 안 뽑고 그 체력 두 개까지 오프를 해봤죠. 바로 그냥 사로방에서 치고 내려왔을 때 아주 아까워서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안 가네요. 안 쫓아가네요. 사로방에서 아니야? 그렇군요. 자, 타이밍이 괜찮네요. 더블 에스스 부상 강민성 프로복사를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습니다. 이야, 이게 또 전략이었던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 프로복 끝까지 쫓아갔었는데 이 더블링 접근에서 안 보이지 못했었는데 보여줬어요. 강민성 프로가 11 에스스 11 프로지. 예,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플레이는 어쨌든 모든 더블링 시리즈, 더블링 연습 시리즈는 막는다라고 그 선수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치고 치었었어요. 그래, 더블링 드세요. 더블링 큰일났죠! 자원 아끼려고 했던 거니까 네, 자원 아끼려고 했었던 거죠. 자원 아끼려고 예! 안마당 명언이랑 아이들도 내놓으면서 저 캐방을 깨고 또 들어오면서 안마당 캐방을 깨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신에
아직까지는 시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참 어찌 보면은 굉장히 허무한 결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맞음스러운 또 결말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민 선수가 상대방의 저글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캐논 두 개를 워프를 하다가 저글링이 자꾸 프로브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본진 안으로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앞쪽에 지어지고 있던 캐논을 워프를 시도를 해낸 것 같아요.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완성이 되는 시점에.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저글링이 들어와서 결국은 안마당까지 통과하고 객체적 장면 볼까요? 이 장면입니다. 예, 캐논 취소네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안 올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따라 올라갔으니까요. 그만큼이나 쏟아졌는데. 예. 완성된 다음에 취소했어요. 예. 반짝반짝 빛날 때 눌러야 바로 다 예. 자. 선수들과 함께 강민을 가보니까 이제 또 이제 가방 모아서 워프를 시작을 할 텐데 라디온 선수의 본진 안쪽에 프로브가 미나를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양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6저글링 이상이니까 다시 취소를 한 겁니다. 원래는 6저글링 이상 안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장을 가져갈 줄 알았어. 두 번째 확장을 그냥 안정적으로 돌릴 줄 알았던 겁니다. 네. 네, 바로 그 순간이죠. 캐논 하나가 있고 없고가 결국 경기의 승패를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네. 저 캐논이 실무되지 않았고 그냥 지워졌으면은 마지막 선수가 저분이 한 무대도 만든 저분으로 급등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안 됐거든요. 네. 그 공격이 물리로 돌아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비용을 생산해야 하는데 원래는 그 아바라 저분으로 돌린 마지막 선수는 아무리 마지막이어도 힘든 경기 펼칠 수밖에 없었죠. 전 근데 결국 강민 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가족들이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모두 끝났네요. 결과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3대1입니다. 3세트당 강민 선수 45.5초, 노비노스 마지은 선수 17.7초, 3세트 마지은 선수 브리스팀 벨트 19.04초, 4세트 아카리아 2에서 4.4초. 이렇게 마지은 선수 자신의 발길을 진주 공군기를 따르고, 예, 내원동작, 무대 위로 결정했습니다. 예. 네 번째 경기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경기가 끝났는데, 그 전에 이미 마지막 선수는 스토리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선수코닝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선수 1경기도 그랬죠. 일단 해철이 안마당, 해철이 두 번째 철이 안마당에 짓고 시작을 했어요. 예. 예. 뭐, 그렇지만, 예, 이번 경기 때는, 딱 이렇게 저글링 좀 더 뽑고 발업도 해서 급습을 시도한 이런 플레이. 예. 강민 선수가 그래도 그냥 싹 그냥 꼭 고르면서 장기전 생각하니 장기전도 잘하니까. 근데 웬걸. 예. 캐논 시도한 정말 통안의 타이밍에 들이닥친 저글링 것으로 경기가 예, 뒤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의 기회가 지나갔어요. 강민 선수에게는 그 프로브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거. 프로브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프로브가 옆으로 싹 스쳐 지나가니까 아 이거는 이쪽에서 정찰 나오는구나. 아, 이런 건 다시 오버로드가 내려가면서 안마당의 존재를 확인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캐논 취소한 거. 그 두 번의 기회가 모두 다 강민 선수 쪽으로 웃어주지 않으면서 마재훈 선수가 결승에 키를 확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강민 선수에게 가장 아쉬운 경기는 제 생각엔 두 번째 경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출발이 좋았었고 롱기누스에서 만약에 롱기누스에서 경기를 잡았으면은 블리츠라든가 아카디아까지 넘어오는 가운데 강민 선수가 전략을 한 번이라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은 네. 마재현 선수가 그 기습에 당하면서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럼 두 번째 경기가 강민 선수에게 가장 아쉽다고 봅니다. 제안을 자초한 건가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는 마무리 됐고요. 자, 이제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링글 팬티팀 스타일 시리즈를 보는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제 패스케인의 경쟁률을 또 보고, 계속까지 다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다음 주 토요일날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민주 공군 결사를 보고, 대운동장에서 역사적인 프링글 팬티팀 스타일 시리즈의 결승전 경기가 마지막 마지은 선수의 경쟁, 어그전 경기, 마지은 선수의 네 번째 결승 무대, 단골. 네. 첫 결승과 3회 연속 결승 3회 우승 도전 전설과 그렇게 이제 자신의 역사를 써가는 선수와의 대결이네요.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정국의 하파와 정파만의 대결일 수도 있어요. 워낙 신성용 선수가 독특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그런 그 독특한 포스는 저그전이라고 또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경기 운영을 하는 신동영 선수를 맞아서 마지원 선수가 어떤 식으로 또 경기 운영을 해내게 될지 네. 많은 분들 더군다나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예고해드립니다. 스카이 프로그램 2006 자, 이제 NBC 쇼라드 카포즈, 우리가 한빈타자 삼성전자 칸의 경기가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NBC 쇼라 센터에서 NBC 주관할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게 되네요. 다음 토요일입니다. 네, 박영민, 이윤열, 진용도 박명수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2라운드 결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승리하는 네. 선수는 MSL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경기이니만큼 많은 분들 오셔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드리면서 뭐라고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한 번에 멈춘 선수들과 프린거스와 프린거스의 미션을 통해 프린 이제 한 경기만 만들어주신다. 곧 경기 내용께 성진 파이터 전달해주셨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오늘 성재와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게임런스의 유호, 오마스의 유호, 유광룡을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